대소송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수행 방법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뭐가 뭔것이 있을까요? 대소승이 공이 인정하는 수행 방법론 우리 불교에 있어서 대소승의 대표적인 것은 뭐 관경 아니 수행 방법론 수행 방법론 수행 방법론은 팔정도와 육바라밀 팔정도를 아무리 대승이라고 해도 팔정도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팔정도는 인정을 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팔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쳐다보자고요. 정견, 그 다음에 정사, 그 다음에 삼마, 왓자, 정어, 삼마, 정업, 업, 까르마, 깜마라고. 그 다음에 삼마, 아지, 아지. 삼마아지바 정명 그 다음에 삼마 정정징 삼마 와야마 우리가 이거를 그 육바라밀에서는 위리아라는 단어로 쓰기는 해요. 근데 빨리에서는 바야마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7번 삼마 사띠 그 다음에 삼마 사마디 요즘과 같은 국제시대에는요 이 정도 빨리는 알아야 돼요. 부담스러운가요? 많이는 알으라고 하지 않을게요. 가장 그 대표적인 교리 우리 불교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원어로 알아야 그 다음에 뜻을 정확하게 하는데도 거기에 도움이 돼요. 나중에 뭐 필요하다면 우리 학감스님 한번 요거를 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 노트로 이렇게 그 나눠주도록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삼마 정어, 정업,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신구이에서 요거는 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신이 되고 그 다음에 바야마 사띠 사마디 이거는 계정의 사막 가운데서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정이 되겠죠? 정 그 다음에 신과 부로 하는 것은 그게 뭐예요? 계정의 사막 중에서 몸과 입을 하는 것이 계정의 사막 중에서 개 개는 신과 부만 다뤄요. 마음에 있는 것은 개로 들어가지 않아요. 마음속에서 살인을 100번 했어도 감옥에다가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그 수행자로서 비구계를 박탈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정경과 정사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해에 들어가죠. 근데 해가 이것이 그 마지막에 무리의 지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문사수할 때 사해 생각해서 얻어지는 사해예요. 뭐 수해가 아니고 이것은 해는 해인데 사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해계정 근데 이 정경과 정사유라고 하는 것
이 종류가 뭐죠? 무엇과 정견일까요? 정견은 실체를 보는 사상대를 실체를 보는 거. 자, 우리는 굉장히 많은 그 자유적 해석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뭐에 입각해야 돼요? 경전과 주석서에 입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을 해야 돼요. 경전과 주석서에서는 뭐라고 나왔을까요? 정견을. 사성제라 하는 거. 첫 번째 사성제. 두 번째 여기서 정견할 때 연기는 그 전기에서는 잘 나오잖아요. 정견할 때 여기서 사성제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사전도 비프라야 사전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무상 고 부정, 무아인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 낙, 그 다음에 정, 아로 하는 거, 상낙하죠. 요것이 네 가지 전도된 편이에요. 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니자를 니자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두카를 숙하로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부정.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바. 아수바. 더러운 것을 수바. 깨끗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아나타를 아트마라고 생각하는 거. 요것이 이제, 잘못된 그런 견해고, 이것이 바른 견해. 그래서 네 가지 잘못된 견해를 네 가지 다르게 보면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정견이라고 그렇게 해요. 자, 이제 사성제 중에서 중요한 것이 제일 뭐겠어요? 지금 요 견해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사성제 중에서 사성제는 네 가지가 있잖아요. 네 가지가 있는데 정견이라는 입장에서 사성제하고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고성제죠. 자, 다시 말해서 인생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으면은 정견인데 인생에 아직 뭔가 줄일 것이 있어. 인생에 뭔가 잡을 것이 있고 인생에 뭔가 누릴 만한 것이 있어. 뭔가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남아있을 때 그건 사견이고 인생에 아무것도 줄일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인생에 즐길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에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마음이 여러분들 심령과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심령과학에서는 뭔가를 집착하거나 싫어하면은 이 몸에서 액토플라즘이라고 하는 액체가 그런 액체가 나오는데 영능력자만 볼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대상에 문어발처럼 감겨있고 착 감겨있어요. 이렇게 감겨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100만가지가 있으면은 내 마음에서 에너지가 여기에 쳤어 저기에 쳤어 100만개에다가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럼 100만개나 이 에너지가 흘러가 있으니까 지쳐 맨날 지치고 피곤하고 신경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에너지가 다 바깥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근데 이 세상에 즐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꽉 잡고 있던 그 액토플라즘, 문어발 같은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스르르 풀려가지고 제자리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마음이 뭐처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저 스님을 말을 한번 빌리자고요. 초조. 달마대사 말을 빌리면 거기서 뭐라고 해요? 마음이 장벽과 같고 철벽과 같아서 마음이 아무데도 저기를 폭수를 내세우지 않아요.
그러면은 뭐가 생긴다고 그래요? 달마의 운동에서는 달마대사에 같은 마음의 광채가 나기 시작한다.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광채가 나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 에너지를 백만 개, 천만 개에다가 맨날 걸치고 있으니까 늘 마음의 기쁨도 없고 그 다음에 광채도 없어. 그것이 뭐 때문에 온다고요? 뭔가 인생에 죽일 것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 그 사변 때문에 그런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뭔가 자 여기 즐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은 이제 이모셔널 접근 방법이에요. 이모셔널이에요. 근데 에이스테틱 어떤 사람은 심미적인 사람이죠. 이런 방향 그 몸과 마음의 그런 즐거움 뭐 이런 거에는 별로 상처가 작은데 그 눈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어떤 아름다운 조각물이나 아름다운 자연물을 보면은 그러면은 밥 안 먹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는 그런 아주 고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뭔가 산수가 아름다울 것이 있고 인간의 아름다울 것이 있고 뭔가 아름다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다시 액토플라즘이 나와서 취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정 아름다운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사견이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은 자세히 살펴보면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정견이에요. 생각이 뜨문뜨문한 사람은 내가 내 의지대로 뭔가를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업이 가자는 대로 그 예전에 내가 소가 마차에 끌려가지고 막 끌려가는데 가다가 자기가 도살장 가는 걸 알고 무릎을 촥 긁더라고. 근데 앞에 있는 그 트럭이 막 계속 가니까 촤악 막 그냥 피가 막 그냥 무릎에서 나는데 그거 보고 막 그 같이 있던 스님들이 막 몸서리를 아 그걸 쳤거든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그 끌려가는 그 소에 끌려가는 모습하고 우리가 업에 끌려가는 모습하고 우리가 업에 끌려가는 모습이 내가 사람들을 관찰해 봤을 때는 더 심해. 소는 자기가 끌려가는지는 알고 안 끌려가려고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 업에 의해서 시종처럼 끌려가면서 자기가 끌려간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 뜻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스바라 요거를 아나타를 요거를 그 아트마를 다른 말로 하면 이스바라 우리 빨리 보면은 자제하다 자제 자유자재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왜 무하라고 하냐면은 내가 자유자재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무하라고 우리 빨리 좀 전에 그러면 그 무자제예요. 아 니스와라 무자제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전부 다 업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 뜻대로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그건 뭐예요? 사견이고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있지 않고 모든 것이 업과 인연에 얽혀가지고 나는 끌려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은 그건 정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 많은 얘기를 어디에서 제가 알았을까요? 그냥 저절로 혼자 관찰해서 알았을까요? 아니요. 경전을 수십 년 읽다 보니까 경전에 있는 공통어들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사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것은 소승경전에서도 대승경전에서도 밀교경전에서도 그런 부분은 다 공통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팔정도가 불교의 공통적인 수행 방법이라고 한다면 정견을 수행이라고 믿는다면 정견이 일어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수단은 부처님의 가르침부터 뛰어난 것이 없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세히 잘 알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은 그것은 정견을 수행하는 것이고
정견을 수행하는 것은 팔정도의 첫 번째를 수행하는 것이고 팔정도를 수행하는 것은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therefore 부처님의 가르침을 있는 것은 바로 수행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 있는데 이 논리의 어떤 비약이나 합리적이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는가요? 합리적이지 않는가요? 합리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경전을 보는 것은 수행이다. 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수행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노정기, 그냥 지도를 보는 것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그런 견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주장하시는 성철 스님이 수자 중에서 어떤 학자들도 성철 스님만큼 책을 많이 보신 분이 없어. 책을 읽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신 그분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철 스님도 정견을 바른 견해 수행이라고 하는 것 화두에 대한 바른 견해를 얻은 것도 바로 많은 책을 읽고 그렇게 얻으신 거죠. 다만 어느 점에서 저는 동의하냐면 잘 이해하지도 않았는데 수십 권 수백 권 막 그냥 난삽하게 책을 읽으면 정신이 막 그냥 귀신처럼 흐트러져요. 그런 것은 나도 별로 권장하지 않아요. 하나를 딱 보더라도 그것을 아주 깊이 있게 그것을 철견해서 이해하려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 그것은 바로 수행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직 한 시간 안 됐고 그런데 중국에 와서 이런 사상이 생기게 된 것은 나는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내일부터 아니 다음 주부터 삼원과경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장암부의 그 2번에 있을 거예요. 삼원과경 삼안냐 팔라 숫다 그 삼원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중국어로 번역된 삼원과경하고 그 다음에 우리 빨리에서 번역된 그 삼원과경하고 그 양이 반절도 안 돼. 중국으로 번역된 게. 반절이 딱 빠져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수행과 선정 부분이 싹 빠져 있어. 아주 간소화에 돼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내가 아함으로 번역된 것을 보면은 수행 부분이 나온 것은 다 싹둑딱지. 누가 가위로 오려내듯이 잘라냈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의 조사 스님이 스들이 봤을 때 그 번역된 그 경전들이 수행 부분들이 잘려 있으니까 아 이건 그냥 그 교리적이고 그런 부분이지 수행 부분은 교회에서는 다르지 않았구나라고 오해를 하시지 않았을까 추정일 뭐 결론은 아니고 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추정을 해봐요. 나중에 한번 스님이 한문을 좀 많이 볼 수 있다고 했죠. 내가 그걸 가르쳐주는 빨리 경전하고 한문 정기하고 시베타이 찾아가지고 하나 대조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수행의 부분이 다 빠져있어. 거의 대부분이. 이유가 왜일까요? 왜 수행 부분이 한옥 경전에서는 그렇게 다 빠져있을까요? 일부러 오려냈을까요? 이제 우리가 혜진 스님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부분이 그렇게 수행 부분이 많이 빠졌을까?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중국에서 번역할 때 이런 수행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도를 받아야 돼요. 이거 책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그냥 의도적으로 삭제했다. 수행 부분은 마치 태권도 교본, 그 다음에 쿵푸 교본을 책으로만 읽어가지고 배우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런 수행 부분이 잘 납득이 안 가서 싹둑 잘라냈다라고 추정할 수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아함부가 바로 이제
주로 이제 설일체육부, 군본설일체육부, 법장부 이런 데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설일체육부는 논리학을 실천 수행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삽입한 그런 종파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는 직접적인 선종처럼 수행하고 체득하는 것을 강조했다면, 설일체육부는 사회를 통해서 수행하는 것을 굉장히 그 개발을 했고, 나중에 내가 오정신관을 수행하는데 남방에서 수행하는 것과 초기 불교에 수행하는 것, 저기 설일체육부에 수행하는 것을 비교를 해줄게요. 그러면 상당히 이쪽이 관념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친존자도 자기는 육디반인 논리학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논리학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수행의 구체적인 체계는 필요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자기네들이 기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건 두 번째 추정이죠. 그래서 나는 뭐 이 정도로 추정을 한번 해보는데, 뭐 결론은 뭐냐면은 수행 부분이 아가마, 아함에서 굉장히 많이 빠져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이제 실질적인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이 교를 조금 수행이 없는 것으로 무시하게끔 만든 것이 아닌 것인가라고 추정까지는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일단락을 짓고 질문 받고 그 다음에 휴식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라이트하게 해보자고요. 너무 막 그냥 심각해서 보는 데가 엄숙해가지고. 그 아까 처음 뭐 칠판에 지우기 전에, 네, 선생님께서 그 언어, 과학, 문화, 그 선언된 동시에 존재했던 종교에 대해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에서, 불교가 자꾸 이제 윤회라든지 무화라든지 그 전에 브라문교에 영향받았던, 타종교에 영향받았던 그 단어들을 자꾸 선택에 집어넣으면서, 저희가 지금은 말씀은 혼란된, 그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 과연 분리할 수가 있을는지, 왜냐면 그 당시의 역사라든지 그 문화에서 저희가 현재 추정할 뿐이지 정확한 문헌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분해한다는 것은 어림진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분해되는 그 과오를 저지지 않지,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지.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전문가가 되면 그쪽에 있었던 그런 종파와 사상을 아주 막 확실하게, 그 인도에 일어났던 종교의 사상과 그 다음에 불교의 각파의 사상을 아주 확실하게 알면,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설일체부에서 갑자기 초기 불교에서 없던 사상이 나타났어. 자, 그런데 그 당시 있었던 승론이라는 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장을 했고, 그 승론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른 학파들이 좀 이 받기 시작해. 그렇게 문서를, 논서들을 다 읽다 보면은, 그러면 상당히 합리적인 결론에 도출할 수가 있죠. 아, 그러면은 그것은 승론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학문을 하는 세계에서는 그 정도의 증거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의 그 종교적 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학자들에 의해서 편집된 것에 의해서 우리는 저기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제 만약에 문헌 속에서 뒷띠라고, 쌍카파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A라는 문서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B라는 문서에서 DT라고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 뜻이 무엇이고 어느 것이 정설인지를 누가 해주냐면은 서양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정설해주고 그 뜻을 얘기하고 번역을 해주면,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이 O 시작이 어디서 됐는지 모르고 그냥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한국에서 맹목적으로 받았다면, 요즘에는 일본 학자들이 어디 가는지 알아요? 이제 일본 학자들이 이제 유럽으로, 미국으로, 그 다음에 네덜란드로
그 다음에 거기에 가서 프랑스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해봐. 방법론이 있어서 그 서구가 이 아시아보다도 더 발달했는데 그 방법론은 무슨 방법이냐면 성경학자들하고 그 다음에 그 과학자들 그 다음에 이 철학자들이 싸울 때 그때 성경의 오리지널을 그 하기 위해서 이미 그 서양에는 구축된 성경 경전을 이해하는 방법론이 허멜티즘이라고 해서 이것이 16세기부터 발달이 됐어요. 무엇이냐면은 우리 아시아에서는 꿈도 꿔보지 못했던 그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는 빨리 산스크리트를 재구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자들이 우리 종교인들의 운명 전체를 거머쥐고 있다고 할 정도고 아까 얘가 얘기한 그 정도의 증거라면 학자들은 자신있게 그것을 정설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조금 이제 저기한 부분이 있죠. 그런 것은 그렇다라고 얘기했지만 아까 지금 이와 같이 승론과 그 다음에 설일체유보와 초기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이 세 개의 가르침을 확실하게 안다면 그러면 이것이 승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도출하는 데는 거의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또 다른 좀 라이트한 질문을 좀 해주세요. 가벼운 분위기가 분위기를 좀 가볍게 아니 피드백을 좀 받아보자고요. 너무 어려운가요? 스님 그 정견 설명하시면서 그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사성제 사성 세 번째가 뭡니까? 아 정견 예 정견 아 정견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사성제에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전도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삼법인. 삼법인. 세 번째로 삼법인. 삼법인은 우리 분위기 회전시킨 다음에 우리 학감 선생님 나오셔서 좀 분위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10분 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좀 더 쉬어야 될 것 같아. 15분 쉬어가지고. 분위기를 업을 좀 시켜가지고 20분. 그 죽비 반. 한 번.